와. 아, 멋있다. 진짜 멋있다, 여기. 제 장관이다. 와. 비 오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. 와. 와. 진짜 멋있어. 야! 경이롭습니다. 저 아래가 동굴인가요? 뭐 보이는 것도 같은데. 내려가볼까, 빨리? 네, 이제 갑시다. 와, 씨. 비가 엄청나게 오네. 조심하세요, 미끄러우니까. 조심하십시오. 와. 와, 여기 비 안 와. 야. 야, 저 안쪽 비가 안 오는 것 같은데? 지붕인가? 완전, 아니지, 저 바위 밑이야, 우리가 지금. 와. 암만 밑이야, 지금, 우리가. 와. 대박이다. 와, 여기 이렇게 비가 안 맞는다고? 봐봐. 와. 여기 동구장이야. 와.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, 폰페이가. 지금, 와. 저렇게 비가 오는데도 이 안은 지금 건조한 거 봐. 좋아요. 야, 비 좀 피하자. 여기 비가 안 맞아. 여기 비가 안 와. 위에 바위가, 와. 아, 여기가 그거구나. 거인들이 지켜주는 뭐 자리, 그런 느낌이네. 위에서 이렇게 비를 안 맞게. 폰페이의 마지막 보물, 판타카이. 거인이 지키고 있어 1년 내내 젖지 않는다는 신비의 땅. 아무리 거센 빗줄기가 쏟아져도 커다란 암벽이 지붕처럼 덮고 있어 한 방울의 빗방울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폰페이 사람들도 비가 멈추기를 기도하는 신성한 장소입니다. 자, 그럼 신비스러운 이곳으로 들어가 볼까요? 와, 그나마 여긴 땅이 안 젖어서. 최자야, 저기 네. 보면 구멍 하나 지금 눈 같아. 눈하고 가운데가 코 같아. 아, 그러네요. 오, 노려보기. 오, 진짜 여기 딱. 형, 이 무서운 정도가 그래도 BT에서 형 얼굴보다 안 무서운데요? 이거는 내가 걸어갈 때보다 남이 걷는 거 볼 때 더 위험해 보여. 야, 그럼 여기가 지금 저 폭포 아니잖아. 아니죠, 폭포. 폭포 소리는 들리는데, 그죠? 안쪽이잖아, 지금. 와. 아, 그리고 여기 완벽하게 안 맞네. 지붕이 있어가지고. 집중해라, 집중. 마지막까지. 형, 조심하십시오. 괜찮으세요, 무릎 형님? 힘들게 올라와야죠.